이제는 도둑질까지 해요? 이 집 누구 집이죠? 여기서 쫓겨나기 싫으면 조용히 사세요. 에? 똥파리 주제에. 주 사장은 형님 안 닮았나 봐요. 주변에 여자가 없는 거 보면. 킹덤의 주군은 첫사랑의 저주에 걸려있다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저주라니요? 조카한테 저주라니요? 그쵸? 아이 저주는 무슨? 아 그게 다 성격이 나빠서 여자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한 번도 고마워 부르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건 여보가 너무 젊어서 그래요. 방실이 방 차려줬다면서요? 거기가 어디예요? 방이 아니고 사무실이고 방실이가 아니라 공실이에요. 사랑해요. 당신 이 험한 잠버릇 안 고칠 거야. 언제는 애들처럼 자는 게 귀엽다든지. 점잖지 못하게 딴방 가서 자요. 맛있다. 먹어봐요. 천박하고 개걸스러워. 왜 그래요 또? 당신 요즘 왜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 꼬투리 잡고 미워해요? 남자가 찌질하기는. 아내가 이렇게 무섭고 기가 세다 보면 남편의 주도성이나 적극성이 사라지게 되죠. 무서운 아내의 기회 죽은 남편들이 자신의 길을 펴는 면에서 외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정목 씨 때문에 사랑하는 나인 거 알지? 강 사장은 너 때문에 산대는데 넌 오늘 강 사장 때문에 죽겠다. 여보, 허니, 누나, 미숙 누나. 잘 입으셨어. 기센 아내는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 친구도 꽉 잡는다. 아, 지수 씨, 주변입니다. 아, 정록이 잠깐 화장실. 어? 저기 지금 어디쯤이신데요? 왜? 근데 정록이를 어떻게 불러? 핸드폰이 여기 있는데. 나 다른 번호 아는데. 걔 핸드폰 두 개야. 그걸 왜 지금 말해? 뭐 하는 거야 남의 집에서? 아 여보도 참. 나가. 나갈 거야. 나가라는 길이야. 5층 길로 왔어? 난 이제 당신이 일도 하기 일은 이라고 해도 믿지 못하겠어. 저 여자랑 무슨 얘기 했을까? 저 전한 여자일까 남자일까? 웃는 걸까 웃어주는 걸까? 매일 지옥과 천당을 오가. 미안해. 나 좀 놔주라. 제발 이혼해줘. 남자들이 왜 결혼만 하면 애기처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애기처럼 되는 게 아니라 응?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왜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 창문을 열어놨어요. 근데 나는 그냥 거실에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자동으로 꽝 하고 닫힌 거예요. 나는 그동안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테레비 본 것밖에, 야구 본 것밖에 없는데 문이 바람에서 닫혔는데도 나중에 알고 바람에 닫힌 건데 근데 갑자기 가슴이 두꺼워. 뭘 잘못했지 내가 또. 이런 거. 기본적으로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사례가 갑자기,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네, 그렇죠. 요즘에 이제 연상연하 커플 사실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이제 더. 누나 같은 아내, 사실 엄마 같은 아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부관계가 이제 그냥 부부관계가 남편과 아내 관계이지만 사실 이제 들어가 보면 약간 아내한테 엄마도 엄마처럼 나를 돌봐주기도 바라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연인이고 어떨 때는 친구고 뭐 어떨 때는 약간 여동생처럼 이렇게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관계가 있는데 특히나 연상연하나 이제 약간 요즘에는 여성들이 경제권도 이제 경제력도 많이 좋아지고 사회적으로 뭐 지위도 올라가고 하면서 좀 더 이렇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좀 주도적이 됐어요. 근데 그거가 너무 지나치다 보면 남성이 이제 좀 이렇게 기가 죽죠. 그런 경우는 사실 원래 남성들이 아까 뭐 강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조금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남자다움을 좀 발휘해야지 본인이 편한데 너무 이렇게 위축돼 있으면 그거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부부 관계에도 그렇고 어떤 뭐 어떤 경우에는 부부 생활, 뭐 성생활 이런 거에도 저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그래 내가 좀 센 여자다. 내가 센 여자니까. 난 저렇게 얌전하고 부드러운 남자를 만났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잘 맞아 이렇게 생각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요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정도에서 우리는 서로